안녕하십니까. 텃밭 농부입니다. 오늘은 6월 9일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여기 있는 수박밭. 이 수박밭에 이제 아들 순을 유인하는 방법. 그리고 잡초가 나지 않게 부직포로 깔아서 아들 순을 유인하면서 불필요한 손자 순들을 제거하는 데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그 맷돌 호박하고 단호박, 그거는 이제 부직포를 깔고 유인을 마쳤죠. 저쪽에 이제 수박 쪽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도 놓았던 검정색 부직포를 이제 깔았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잡초가 못 나겠죠. 그래도 요 구멍 뽕뽕뽕 뚫어진 자리로 또 잡초들은 올라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제가 작년에 따먹고 씨앗을 받아서 모종을 만든 수박입니다. 그러니까 접수박이 아니죠. 이거는 시중에서 구입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씨앗으로 발아해서 그냥 키운 일반 수박이고요. 여기서부터 여섯 포기는 구입한 접수박입니다. 밑에는 호박이고 위에는 수박이고,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작은 거는 제가 모종을 키워서 심어 놓은 복수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하는 작업 중에서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수박의 아들 순을 며칠 전에 이제 딱 확정을 했죠. 근데 이거 보시면 벌써 이렇게 수박이 하나 열었습니다. 이렇게 수박이 열면 바로 꽃가루 바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즉 수분 작업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수꽃들도 귀한데 여기 수꽃이 하나 있네요. 이걸 하나 따서, 수꽃은 보면 요 밑에 이제 수박이 안 달렸죠. 많은 초보 농사꾼들이 이제 그걸 질문을 하시는데, 수꽃은 어떻게 생겼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그냥 놔놓으면 수박이 열리지 않습니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요 밑에 수박이 딱 달려서 나오는 게 암꽃, 수박이 안 달려 있는 요게 수꽃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수꽃의 요 꽃잎을 요 뒤로 싹 젖혀서 요렇게 잡고, 여기 있는 요 수술, 요 수술을 요 암술에다가 이렇게 살살 문질러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요 수술에 있는 요 꽃가루가 저 암술, 암꽃의 암술로 옮겨 가거든요. 요렇게 꽃가루 바지를 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 해야 수박이 결실이 됩니다. 그럼 이게 지금 몇 번째 맛인지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디 이제 열었네요. 일곱 마디. 또 여기서 다음께 한 다섯 마디 또 지나가면 또 열 거예요. 제가 그 여러 편의 그 수박 영상에서도 강조를 많이 했는데, 우리 노지 텃밭에서는 이게 마디 수를 따지고 기다리면 안 돼요. 그럼 수박 못 얻어 먹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에 열리든 11번째에 열리든 일단 꽃가루 바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면 키우면 되고, 그러다가 두 개가 다 성공하면 그 중에서 한 개를 자르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딱 꽃가루 바지를 하고 나면 여기 있는 이 매직펜, 이걸로 여기다가 날짜를 적어 놓는 게 좋습니다. 6월 9일 이렇게 적어 놓으면, 이게 만약에 성공하면 45일 후에, 40일에서 45일 후에 수박을 수확하면 잘 익었습니다. 근데 실패하면 또 꺼버리고 또다시 수분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호박 할 때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수박은 굴이 옆으로 크게 이탈하지 못하도록 딱 잡아줍니다.
너무 강하게 해서 끊어지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이탈 못할 정도로만 하면 돼요. 그 다음 여기서 반드시 이 넝쿨성 작물은 무엇이 나오냐면은 요 잎과 줄기의 사이 이 겨드랑이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이렇게 겨순이 나옵니다. 예, 이게 아들 순이니까 이제 손자 순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서 잎을 한 장만 남겨놓고 잘라버립니다. 사실은 안 남겨놔도 돼요. 근데 많을수록 좋으니까. 그 다음 요거는 또 숯꽃입니다. 그리고 넝쿨손이에요. 그래서 이 넝쿨손은 100%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막 아무 데나 쥐 감기 때문에 호박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넝쿨손은 허용을 하면은 안 좋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손자순이 나왔죠. 여기서 이파리 한 장만 남겨놓고 이 성장점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요 아들순 성장점 요 하나만 유지해 나갑니다. 그래 해야 빠르게 생식생장으로 넘어가서 얘네들이 수박을 키우는데 집중하게 됩니다. 요 이 수박을 키우면서 이런 꼬글꼬글하게 생기는 성장점, 예, 이거는 아들순에 있는 두 개만 유지를 합니다. 그 이외에 요렇게 생긴 생장점이 딱 나오면 이건 무조건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하나, 여기 있는 거 하나, 요 두 개의 생장점만 유지를 하면서 계속 앞으로 달리는 거죠. 그리고 나오는 요런 손자순에서는 잎을 하나만 남겨놓고 생장점은 잘라버린다. 예, 요 원칙을 잘 지켜나가시면 건강한 수박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수박이 하나 매달렸죠. 암꽃이 하나. 또 마찬가지로 숯꽃을 따서 꽃가루 바지를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딱 부직포 핀을 꽂아서 고정을 시켜 놓습니다. 그래 해야 바람에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고 간격을 유지하면서 성장을 해갑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요 손자순, 이거는 잎을 하나만 남겨놓고 생장점을 잘라버립니다. 그 다음 여기 나오는 이제 다른 이 손자순들을 전부 잘라버립니다. 자, 여기 있는 요 암꽃이, 그러니까 한 마디,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디째 꽃이 핀 거거든요. 근데 여기 앞에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개 건너서 여기에 또 하나 암꽃이 지금 생기고 있죠. 만약에 저기에 꽃가루 바지가 실패하면 여기에 다시 또 시도를 해야 됩니다. 예, 저거 한번 했다고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요 새끼 수박이 생기면 아주 그 계란처럼 클 때 보면 귀엽거든요. 그렇다고 자꾸 그거 만지면 안 됩니다. 만지면 그 상처 생기면 썩게 되니까 이쁘다고 자꾸 안 만져야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수박 아들순 두 개를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 쭉 이렇게 이제 유인을 해 갑니다. 예,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살아남아 있는 그 성장순은 아들순 딱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의 그 아들순들은 불필요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생기면 딱 두 개만 남기고 무조건 잘라줘야 됩니다. 이게 순이 많다고 해서 수박 많이 여는 것도 아니고 더 크게 여는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이렇게 생기는 생장점들은 다 딴살림칠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넝쿨손 보세요. 자기 팔을, 자기 줄기를 감아버리잖아요. 이러면 나중에 여기가 짤록해져서 영양분 전달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생장점들은 손자순의 생장점, 넝쿨손 이런 것들은 100% 잘라주고요. 불필요하게 나오는 이 모든 생장점들은 하나도 허용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걸 허용하면 엉뚱한 살림칠입니다. 얘들 이렇게 딱 감고 있죠.
이렇게 해서 수박을 잘 키워서 무더운 여름에 달콤하고 시원한 수박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